3, 2, 1.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권식입니다. 이렇게 힘이 빠졌어. 블락을 지금 연달아 얻어맞고. 연달아 얻어맞았어요.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아, 조금 요즘에 이게 블락이 계속 되니까 나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어. 아, 요거는 블락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국의 자니온 쇼 지미 팰런 그 투나잇 쇼의 방탄주간이고 소우주. 이제 친한 아저씨 같아. 이거 면차를 봤잖아. 동지 같아. 동지 같고. 우리가 이거 저기 방탄소년단 주간을 가졌던 거 기억나지? 그걸 우리가 보다가 이제 연말 막 이제 뭐 만화나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그거를 보면서 잠깐 또 못 봤죠. 퍼포먼스를 한국에서 했을 거 아니야. 기가 막힌 곳에서 했더라고. 기가 막힌가? 경복궁. 일단은 한번 보죠. 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자니온 쇼 지미 팰런. 지미 팰런. 네. 갑니다. 네. 이웃사촌 같아 이제는. 친구 같아. 근데 이게 나만 그래? 이분 지미 팰런 이런 말 해야 되나? 펠리컨 닮으셔가지고. 삭제해줘. 연관이 있네. 합성이야? 아니지. 야. 아, 의상은 다른 걸 입으셨구나. 근데 하긴 뭐 그런 평소에 공항 패션이나 이런 것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는 의상들을 자주 입으니까 뭐. 목소리가 무슨 낙엽에 물방울 흐르는 목소리야. 비유가 좋네. 이게 물에 비치는 거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합성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워낙에 요즘에 맞아. 이런 무대들을 연출을 너무 잘해 놓으니까 맞아. 착각을 일으키네. 이거 진짜 취지가 좋다. 이렇게 딱 한국에 이런. 근데 진짜 아름다워. 여기 이제 봄에 가면 엄청 아름답고 눈 오고 이럴 때 좀 좋구나. 저 위에 로고인데. BTS 로고. 사랑해요.
유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적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말 그대로 소우주,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하나하나의 우주가 큰 우주가 된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나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도 되게 즐겁고 무대무대마다 나오는 연출도 굉장히 재밌고 그치. 또 이제 한국을 같이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것들 또 이런 게 난 너무 멋진 것 같아. 너무 멋지죠. 자, 소우주. 너도 소우주, 나도 소우주. 여러분들도 소우주. 큰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러죠.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인사를 드려야죠,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소우주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